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,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인데요. 건축 면적을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장애인용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경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 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거기에 설치 기준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만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장애인용 승강기를 뭐 내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겠다.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. 장애인용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13인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1.35m 곱하기 1.6m 내측 치수가 그렇게 나와야만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앞에 공간이 1.4m 곱하기 1.4m의 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야만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최근에 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우리가 확장됐기 때문에 많은 설계사무소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장애인 노인 편의증진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법을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건축법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다. 그래서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